저는 공부 말고 잘하는 게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대학에 가고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여전히 그때 했던 노력들이 이게 다 양분이 되어서 남아 있습니다. 행복한 20대를 시작하신 걸 축하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이와 하는 일이 어떻게 되시나요? 지금 30살이고요. 사업 몇 개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인생은 30부터란 말이 있죠. 몇 년도 수능 응시하셨나요? 15년도 수능 봤습니다. 아, 그 당시에 또 전기정보공학 보면 수능을 엄청나게 몇 개 틀리진 않았습니다. 지금 영상 디자이너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받고 그래서 16학번이에요. 경희대학교 자유종합과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었나요? 아니요, 그 저 수능은 고등학교 3년 내내 모의고사 합친 모든 걸 통틀어서 제일 망했어요. 그래서 경희대학교는 수시로 붙었어요. 논술로 좀 많이 봤는데 19, 20, 21 연도 수능 이렇게 세 번 봤어요. 수능을 하셨네요. 네. 수능 딱 보시고 나서 아 내가 서강대에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건가요? 아주 100%라는 건 없기 때문에 얼추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21학년도를 현역으로 응시했고 이제 22학년도 재수, 작년엔 좀 취미로 2, 3학년도 수능까지 응시를 했었습니다. 저도 재수를 했는데 저는 22학년도와 23학년도 수능 두 번 응시했습니다. 두 분 다 수능을 두 번씩 보셨구나. 어떻게 해서 N수를 결심하게 되는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현역 때 좀 수학을 되게 못했어요. 하루에 수학 10시간 하기 이런 거 세워가지고 수학은 결국 잘 봤는데 나머지 과목을 다 못 봐가지고 결국 원하던 대학에는 한 몇 점 차이로 떨어지고 저는 이제 갈 곳이 없어서 재수를 하게 됐어요. 저도 좀 비슷한데 평소 이제 모의고사 성적보다 많이 안 나와가지고 완전 생 재수시네요? 아니면 걸어도 학교가 있었는지? 저는 원하던 학교 딱 하나만 쓰고 바로 재수하러 갔습니다. 상남자. 저는 아예 지원도 안 했었어요. 와, 두 분 다 그냥 두 분 다 이렇게 우연히 의대분들이 모이셨는데 몇 개 틀리셨어요? 저 두 개 틀렸는데 저는 조금 옆에보다 많이 틀려가지고 몇 개 틀렸어요? 제가 7개. 그래도 조금 부끄러운데 전혀 30살이고요 지금 목동에서 수학 강사하고 있습니다. 수학 가르치고 계시죠? 네. 13년도랑 14년도 이렇게 수능 두 번 봤습니다. 두 번째 수능이 그래도 나름 좀 잘 본 시험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진짜 잘 봤어요. 아주대를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나요? 아, 끝나고 학교 나왔을 때 저는 중앙대 갈 줄 알았어요. 근데 수시에 사실 납치를 당했습니다. 제가 잘 보셨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6월, 9월보다 수능 때 더 잘 봐가지고 그래서 수능 성적은 항상 만족을 했어요. 제가 알기로 체육교육과도 수능을 응시해야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응시하셨나요? 네, 20학년도 붙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었나요? 컷은 맞았으니까 일단은 안도감이 들었는데 그 다음에 면접도 있었어서 그쵸. 확신은 못했어요. 이 학교에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요? 수시로는 모르겠었지만 정시로는 괜찮겠다. 수능 잘 봤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런 말하기 좀 그런데 제가 수시로 왔어가지고 가서 잤습니다. 지금 이 1학년도 수능 응시했습니다. 두 번 보신 건가요? 스토리가 복잡해가지고 1, 8, 1, 9, 2, 1 이렇게 세 개 번 봤습니다. 어떤 계기로 수능을 다시 한번 응시하게 되셨는지? 다른 대를 다니고 있다가 다시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가지고. 아, 그럼 그 전에는 혹시 어느 학교 다니셨었는지? 그 전에 서울대 치대 다니다가 네 다시 수능 봤습니다. 치과대학이랑 의과대학은 좀 이미지가 좀 다른 부분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대동소이한가요? 크게 다르진 않은데 아무래도 의대가 좀 더 상징성이 있다 보니까 와 대단하다 이런 반응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우와랑 우와 정도. 네, 그렇죠. 네. 아, 알겠습니다. 단골 질문 있죠. 혹시 수능 몇 개 틀리셨는지? 저 수능 다 맞았습니다. 아, 다 맞았어요. 네. 아, 저보다 한 문제 더 맞추셨네요. 아, 네. 너 만점이야? 이러고 알아보는 사람이 있나요? 서울대 안에서나 아니면은 뭐 지나다니는 뭐 경로당 이런 데. 네, 그런 건 없었고. 그렇게까지 희소 가치가 있진 않다.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없는 것 같긴 해요. 저희 동아리에도 있더라고요. 또 틀린 개수 한 손으로 세는 사람들이 만나 봅니다. 수능 끝난 직후에 서울대학교 가실 거라고 생각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가채점 하고 네 서울대는 무조건이었고 네. 인강 사이트에다가 기입하잖아요. 네. 아 이거 간다 했는데 사실 3구가 좀 오래 있었다가 네. 3구 보고서 간다 현역 때 수능이 칠 수 없잖아요. 네네네. 근데 왜 N수를 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 그때는 처참했습니다. 네. 아예 원서를 쓸 수가 없어. 아 쓸 수야 있었죠. 그치만 내가 허락하지 않는 아 서울대학교 아니면 안 간다. 아 안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나 못 간다. 농구장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다시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수능을 지금 응시하고 있습니다. 자수를 결심하게 된 그런 계기가 있으신가요? 그 세 번째 수능 끝나고 만족하면서 다니려고 했는데 몇 달 다녀보니까 마음속에서 무언가 끓더라고요. 지금 아니면 또 후회할 것 같아서 후회할 바에는 한번 다시 도전을 해보자는 마음으로 수능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수능을 응시를 하시는데 네네. 목표하는 대학이 있으신가요? 지금 제 마음으로는 연세대학교 스포츠응용산업학과 들어가고 싶습니다. 저희 스튜디오샤가 꼭 수능 잘 보시기를 응원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질문. 나는 입시 때 이만큼 노력했다
있다. 밤 공부가 잘 안 돼가지고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이제 친구들한테 깨워달라 해가지고 한 4시 반쯤에 일어나가지고 완전 아침형 인간이었네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천식이 걸려가지고 막 코로나 시즌이라 막 병원에 입원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냥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정도. 그리고 옆에 애가 밤새고 있으면은 같이 따라 밤새고. 근데 확실했던 거는 그때만큼 온 하루를 갈아 넣은 적이 있나? 아 저는 할 말 많죠. 아 정말요? 재수하려고 저는 제주도로 갔습니다. 중앙대 가고 싶어 했던 것도 그때 같은 반 40명 중에 10명이 다 붙어버렸어요. 거기를 같이 어울려 놀까봐 귀향 가서 모든 속세를 다 벗어던지고. 네. 저는 무용전공으로 들어왔는데 실기랑 공부를 같이 해야 되는데 빡세게 다이어트를 해야 돼요. 네, 다이어트를 하면서 공부를 하려다 보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눈에다가 맨솔엔담 바르고 공부하고. 맨솔엔담 그거 잘못 들어가면 너무 아픈데. 맞아요. 수시는 솔직히 뭐 말씀드릴 면목이 없고요. 노력 안 했다. 아 못했다. 노력 못했다. 재수 때 1년 동안 모든 과목 복습을 항상 5회 이상 진행을 했었던 것 같고요. 수능 직전 한 두 달 동안은 똑같은 옷이랑 똑같은 양말 이런 얘기 좀 부끄럽지만 똑같은 속옷까지 7벌 이상 구매해서 네. 매일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간식을 똑같은 시간에 먹고 내일과 오늘과 네. 이제 어제 내가 똑같은 시일을 보냈었죠. 매일 5시에 일어나서 집에 들어가면 항상 11시 이렇게 이 행동을 계속 꾸준하게 1년 동안 반복해왔던 것 같아요. 하루라도 그 공부를 놓는 날이 없도록 혼자만의 약속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아침 7시에 맨날 가서 저녁 9시까지 맨날 이 반복되는 일상을 너무 힘들고 피곤해서 수행 맞으면서 공부를 해봤어요. 고3 때 공진단 막 먹고 중학교 때까지는 공부를 잘 안 했어가지고 1, 2학년 때 그 수학부터 잡겠다고 해서 점심 저녁 굶으면서 계속 쭉 매일매일 꾸준히 열심히. 근데 그게 사실 제일 어렵잖아요. 똑같이 꾸준히 공부를 한 사람들 중에서 위아래 늘 결정하는 요인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제일 큰 건 아무래도 시험장 당일에 멘탈 단련이 돼 있냐도가 제일 중요했던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 평소에 이제 같은 10시간을 하더라도 얼마나 그걸 효율적으로 잘 쓰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주제가 인생에서 수능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거든요. 본인이나 아니면 주위의 사람들을 봤을 때 수능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왜냐면 결국에 공부는 스스로 하는 거니까 19년 동안 또는 20년 동안 또는 그 이상으로 보고 배우고 느꼈던 것들이 어떤 결과물이 나온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는 되게 중요하다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성인이 되는 좀 관문이라고도 생각을 했었고 그쵸. 10대 때 그런 쉽게 경험하지 못했던 첫 시련인 거잖아요. 또 그런 걸 준비하고 또 부딪혀보고 극복하고 그런 과정에서 좀 깨달은 게 많다고 생각이 들지만 요즘은 뭐 옛날처럼 대학이 그렇게 중요해지지도 않았고 대학에 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에게 귀감이 되는 사람들도 많다 보니까 그냥 서울대 친구 아닌 친구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을 보면은 수능을 잘 봐서 행복하나라고 물어보면은 서울대 친구들이 그게 더 행복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하는 친구들이 더 행복해 보이기 시작하는 나이인 것 같고 슬슬 공부만 하다가 아무 생각이 없어지는 친구들이 방황을 하는 걸 보니까 네, 저도 그랬고 아 근데 그거는 있어요. 인생에 중요한 게 지금 엄청 많다고 했잖아요. 친구 관계나 아니면 뭐 연애나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게 보일 수 있었던 거는 수능이라는 저한테 엄청 중요했던 과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었고 그거를 통해서 다른 것들을 중요도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았나. 저는 수능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학생 본분으로 목표를 정하고 뭔가 성취하는 과정을 저는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막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네. 말해서 대학교는 그냥 필수가 아니라 선택? 수능을 잘 보진 않아도 이제 갈 수 있는 길을 조금 넓혀주는 데에는 의미가 있지 않나. 좋은 기회들은 그 대학교 말고도 많이 찾아오거든요. 편입이든 대학원이든 아니면 내가 좀 더 많은 자격증을 따든. 제 주변에는 수능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명성이 덜한 대학교를 나온 친구가 지금 저보다 훨씬 연봉을 많이 받으면서 만족하면서 일하고 있고 저도 그 대학을 가지 않았더라도 이 직무를 선택함에 있어서 그렇게 크게 많은 영향을 주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수능은 열심히 준비한 사람한테는 수능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수능을 망쳤는데 잘 산 친구들 있어요. 돈 많이 버는 친구들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 친구들은 수능을 망쳤는데 정말 열심히 준비한 친구들이에요. 수능을 대하는 태도가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본인이 다니셨던 대학교의 뭔가 타이틀이나 명성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인생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지금 아무래도 학원 업계 쪽으로 나와가지고 엄청 감명 깊게 오진 않는데 동기들이나 학우들 보면은 어디 가서 꿀린다고 하지 않더라고요. 대기업? 들어가는 친구들은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확실히 서울 소재가 아닌 분들에 비해서는 많이 유리하다고 생각돼요. 근데 많이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저도 취업에 있어서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중요하지만 이제 본인이 자기의 직무를 찾고
하고 이제 혼자서 그걸 개척할 수 있는 그런 힘만 있다면은 대학교는 50%보다 아래로 중요하다? 사업 같은 걸 하고 계신다고 네네네. 하셨는데 혹시 서울대학교 타이틀이 본인에게 도움이 되셨나요? 저 전공 쪽을 살려서 막 하는 건 아니라 이렇게 막 많이 도움 된 것 같진 않아요. 교수가 되는 게 사실 꿈이거든요. 근데 교수가 되려면 이제 서울대 타이틀이 필요하기 때문에 꼭 저에게 필요했던 거여서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한국 사회는 약간 학벌이 좀 중요하긴 하잖아요. 실이 될 건 없는 것 같아요. 취업을 준비할 때는 대학교 이름은 첫인상 정도로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안에서만 있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다른 친구를 만나면 일단 신분 안 밝혀요. 그러니까 의스되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옆에 오지랖 넓은 친구가 이제 막 얘 서울대다 그러면 막 이러긴 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그게 좀 덜해지는 것 같긴 도움이 안 된다. 아니죠. 평생의 프라이드. 서울대짱. 과외나 이런 거 할 때도 솔직히 좀 도움이 되긴 하니까 된다고 확 느낄 때는 선생님들 조교 같은 거 하고 있는데 조금 더 가능성이 높다? 지원할 때? 근데 약간 단점이 있다면 모두가 저를 좀 똑똑하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 저는 바본데 다 알아야 될 것만 같은 이런 부담감? 네, 사실 저도 이거 격하게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또 많은 시청자분들이 학교랑 같이 고민하고 있는 게 사실 과잖아요. 전공이 학교에 있어서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쉽게 대답하기 힘든 질문이긴 한데 내 앞으로의 인생 이 전공 따라 가겠다 이렇게 하는 큰 막연한 뭔가 무서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전공을 결정하는 거는 하나의 옵션인 것 같아요. 앞으로의 인생이 뭐든지 거기에 맞춰진다는 아닌 것 같아서 1에 불과하다. 옵션 1입니다. 저는 좀 전공을 살려서 취업을 한 케이스라서 많이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주변 사람들을 보면 전공을 살려서 취업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유전공학부를 가셨는데 끝에는 영상 디자이너로 지금 취직을 하신 상태잖아요. 전공과 자신의 대학 후의 진로가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많이 있나요? 일찍 깨닫고 자신의 길을 찾는다면은 그게 크게 중요하진 않을 수 있는데 일단 전공이 정해지면은 대학교에서 만나는 사람이라거나 배우는 커리큘럼이 동일한 그 전공 쪽으로 계속 흘러가기 때문에 본인의 의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수능이 인생에서 몇 퍼센트를 차지한다고 생각하시나요? 20%? 오, 왜 20%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렇게 잘 보지 못했어도 잘 뭔가로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인생에서 봤을 때는 한 10% 정도? 한 3? 5도 안 될 것 같아요. 3%? 꼭 대학을 지나가지 않더라도 바로 또 현장에 가서 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지금으로서는 한 25%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 그렇게 크진 않네요. 75%만큼의 다른 부분을 메꿀 수 있는 거니까. 선배들 말 들어보니까 이제 대학 와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진로가 또 바뀌기 때문에 제가 아직 뒤에를 많이 안 살아봐서 잘은 모르겠지만 반은 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어요.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어떤 걸 경험하는지가 이제 결정이 나기 때문에 저는 한 30% 정도 사회에 진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학생 신분으로서 한 50-60%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50%면 안 되게 한 40%는 제 지금의 인생을 좀 많이 수능이라는 게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반 이상은 좀 중요도를 차지하고 있지 않나. 10년 뒤에 이 질문을 다시 받게 되면은 한 40% 50%라고 말씀드릴 것 같은데 지금 이 마음은 100%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수능을 응시하고 고사장에 나와서 집에서 스튜디오샷을 이제 막 틀어보셨을 시청자분들 그리고 수험생분들에게 마지막 응원 한마디. 수험생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여러분 인생에 큰 관문이 하나 지나갔으니까 그걸 잘 수행했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꼭 자부심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방에 또 들어가지 못하고 문지방에 누워서 울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어떤 말을 해도 이제 기분이 안 좋으신 분들에게는 위로가 되지 못할 것도 알고 잘 보신 분들은 너무 축하드리고요. 지금 27살인데 나이가 흘러서 자기 꿈을 찾으면은 수능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하루 울고 내일 맛있는 거 먹고 행복한 20대를 시작하신 걸 축하드립니다. 일단 1년의 긴 여정이 끝났기 때문에 오늘 하루만큼은 마음 편히 푹 쉬시고 결과 잘 나오실 것 같으니까 수능에 대한 기억은 잊고 노는 당분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생도 이번에 재수를 해서 수능을 보는데 이 구독자거든요. 이번에 꼭 잘 해서 자기가 한 만큼 꼭 보상받을 거니까 저도 올해 되게 성실하게 온 힘을 다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나 자신에게도 수고했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수능을 보고 나서 뭐든지 다 이룰 수 있겠구나 이런 자신감을 굉장히 얻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정에서 본인이 노력하거나 또는 했던 고민들이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 약간 뭔들 못하겠냐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수능이 저한테는 그 첫 단추였어요. 이게 다 양보이 되어서 남아있습니다. 파이팅하세요. 아 그리고 재수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다시 잘할 자신 있고 아 좀 아깝고 아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아 이러면 한 번 더 고하시면 됩니다. 울지 말고 찡얼대지 말고 자기가 선택한 거니까 화이팅! 수능 보느라 수고했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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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이제 수능이 끝나셨을 텐데 우선 결과와 상관없이 너무너무 고생 많았다고 얘기해드리고 싶습니다. 좀 과정에서 의미를 찾는 그런 수능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다음 인생의 목표를 천천히 좀 고민해보면서 의미 있는 시간 많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수능 전에 되게 긴장도 많이 하시고 걱정도 많았을 텐데 오늘 정도는 아무런 근심 걱정 다 털어버리고 이제 여러분이 할 일은 노는 것밖에 안 남았습니다. 진짜 질리도록 노세요. 이제부터 이사 학번 새내기 여러분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지금까지 처절하고 치열했던 3년간의 그 이상의 세월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정말 응원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항상 너는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 될 거고 나는 너가 잘 되기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할 거니까 항상 끝까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랑 이야기를 해봤는데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뭔가 살면서 뭔가를 잃어본 성취감이라던가 느낌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수능을 준비하는 중에는 얻을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후적으로 느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얻는 게 뭔지 잘 모르겠다라는 게 느껴지시더라도 많이 불안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2024학년도 수능이 이제 모두 끝났는데요. 2024학년도 수능을 준비하시면서 스튜디오샷 유튜브를 지속적으로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2025학년도 수능을 준비하는 많은 수험생분들도 스튜디오샷와 함께 할 수 있기를 기원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